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인데요. 먼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라고 써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렘노트들 보면 아, 이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알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찾았습니까? 네. 말씀 찾아서 읽는 시간에 우리 영도 뇌도 몸도 다 깨어납니다. 직접 찾아서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도 말씀 놓치지 않길 바라십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요라고 쓰 있습니다. 주말에 요라고 써 있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2쪽. 요한복음 19장 30절. 요라고 써 있습니다. 렘넌트들 다 찾았습니까?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전도학 보겠습니다. 컴퓨터 좀 꺼주세요. 전도학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전도학 몇 강 했죠? 어제 전도학 몇 강? 2강 했어요. 자, 따라합니다. 3강. 벌써 3강 했습니다. 이 세계를 꼭 우리 렘넌트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전도학 딱 펴고 전도학 같이 읽겠습니다. 딱 펴고 말씀을 그냥 유 목사님 하신 거 그대로인데 그대로 읽는데 살아나요. 허리 딱 펴고 섬이제 자세 딱 들고 멋있게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우리 수준으로 렘넌트들 보지 말라 했어요. 부모님의 수준, 교사들의 수준 혹은 교역자의 수준으로 보지 않고 이 아이들이 어떤 인물로 자랄지 몰라요. 허리 딱 펴고 종이 들고 말씀 그대로 읽는데 역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잡고 자 옆에 매일 몇 분씩 매일 몇 분씩이요. 지금 이거 보고 있죠. 이거 다 읽어야 됩니다. 매일 몇 분씩요. 네, 5분씩만 해도 됩니다. 뭐라 하셨죠? 일주일에 5분만 해도 혹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 하셨어요. 뭘요? 묵상. 자 그래서 여기 렘넌트 전도학 몇 강? 몇 강이죠? 3강이에요. 지난주 몇 강? 2강. 제목 뭐였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요. 혼자의 시간을 가지라 하셨어요. 따라합니다. 혼자의 시간. 혼자의 시간. 렘넌트들 지금 3, 4학년 때 혼자의 시간에 이 보좌의 축복을 세팅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학. 딱 들고 허리 펴고 있습니다. 날짜 시작. 2022년 1월 22일 렘넌트 전도와 무슨 여정? 렘넌트의 여정. 무슨 여정요? 렘넌트 여정입니다. 이번 주 제목은 렘넌트 여정 제목 외워야 됩니다. 같이 세모 같이 읽을게요. 시작. 렘넌트가 가는 길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가는 길이 있다. 렘넌트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된다. 자, 길 동그라미. 길 있다. 동그라미 하세요. 길 동그라미 합니다. 렘넌트가 가는데
뭐가 있다고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원의 시간 속에 오늘입니다. 영원 속에 오늘.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뭐가 동원된다고요? 따라합니다. 정확한 언약 잡으면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지금 언약 붙잡을 때 천군 천사 동원되겠죠. 서론 읽겠습니다. 1번 시작. 5분 이상 그림 393 시작. 5분 이상 진짜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것은 뇌와 영혼 속에 반드시 각인된다.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삼 현장과 삼 시대가 기다리는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자, 5분 이상 진짜 행복한 시간 가져야 된다. 줄치고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하셨죠? 이거 할때 뭐가 살아난다고요? 뇌와 영혼 속에 각인된다. 우리 지금 말씀 읽죠? 집중해서 읽죠? 이거 읽을 때 뇌와 영혼 속에 뭐가 되냐? 각인돼요. 알겠죠? 허리 딱 펴고 봅니다. 자, 뇌와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3이죠. 보좌의 축복 나와 함께 몇이죠? 9조. 3현장과 3시대가 3입니다. 자, 여기서 3번 Nobody, Everybody 읽겠습니다. 3번 시작. Nobody, Everybody. Nobody에서 Everybody로 가는 것이다. 이 단계까지 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렘넌트는 24, 25 영원까지는 올수 있다. 여기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렘넌트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렘넌트 7명이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셨는데 24, 25 영원의 응답이 왔고 나중에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갔다. 자, 지금 렘넌트 7명이 뭐와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뭐 어떻게 한 게? 여호와께서 하루만 돼 있나요? 가끔? 가끔 함께 아니죠. 항상의 동그라미 칩니다. 뭐 하셨는데 노바디에서 에브리 갔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갔대요.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리 펴고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은 반드시 2, 3, 7, 5천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갑니다. 그래서 본론, 평생의 여정입니다. 본론 읽겠습니다. 시작. 본론, 평생의 여정. 렘넌트들은 오늘만 보지 말고 평생의 여정을 봐야 된다. 평생의 여정 중에 오늘이다. 그러면 해석이 달라진다. 문제가 왔는데 내가 평생 가는 길에 문제인 것이다. 렘넌트가 받을 축복은 크다. 쉽게 낙심하거나 자, 요 뒤에 쉽게 낙심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줄 치세요. 렘넌트가 받을 뭐가 크다고요? 뭐가 커요? 축복이 크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면 안 돼.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니는 안 된다. 니는 잘 된다. 니는 착하니까 잘한다. 예의 바르니까 니는 된다. 아닙니다. 알겠죠? 렘넌트들은 받을 축복이 크기 때문에 낙심이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지? 왜 우리 엄마는 아플까라는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왜 친구들 나를 왕따 시킬까? 그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니는 왜잘 못해? 니는 왜 영어를 잘 못해? 니는 왜 친구가 많이 없어? 니는 왜 인기가 없는데?
판단은 돼요,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죠. 결론 읽겠습니다. 결론 시작. 렘넌트는 영원한 영원한 여정에 줄칩니다. 무슨 여정 간다고요? 영원한 여정을 갑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렘넌트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인데 everything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렘넌트의 최종 목표다. 렘넌트는 내 수준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 속으로 들어가라. 렘넌트는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잡아라. 다윗의 고백 시작. 다윗의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렘넌트는요, 내 수준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뒤에 뭐죠? 하나님이 준비한 것 속으로 들어가라. 줄 치세요. 누가 준비한 것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렘넌트는 내 수준 아닙니다. 상인동, 우리 상인동 살죠. 혹은 칠곡에 살죠. 혹은 수성구에 살죠. 전도사님 진천동 삽니다. 전도사님 진천동 월배시장 근처 사는데 그 수준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무슨 수준으로 가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 별표 쳐놓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구삼 해야 되겠죠? 상구삼 모르는 사람 없죠? 상구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몇번 들으라고요? 몇번 들을까요? 전도학은 매일 들어야 돼요. 알았죠? 요나 매일 들어야 된다. 매일 들어야 된다. 알겠죠? 이거 메시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 뭔지 알아들을 때까지 매일 들으라고 어제 그러셨죠? 매일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다락방 하실 때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매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겠죠. 자, 우리 오늘 메시지 뒤로 넘깁니다. 오늘 메시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뒤로 넘겨서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축복으로 그땅24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영적 서밋. 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뭐요? 안 적어도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뭐가 동원돼요? 뭐가 동원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키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뭐와 연결돼요? 따라합니다. 보호자.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호자와 연결돼요.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천군 천사 동원되고 보호자가 연결됩니다. 렘넌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내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냈는 렘넌트 가장 빨리 보냈는 렘넌트가 있어요. 두 명. 두명 있죠. 박은경 권사님 두명 있습니다. 그 반에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내라고요?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보내주세요. 전생 그거 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또 뭐를 살린다고요? 시대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각인해야 될게 있어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393. 이 언약을 반드시 알고 외우고 머릿속에 계속 24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성삼이 하나님과 오력입니다. 3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뭐요? 오력은 뭐예요? 힘이야, 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이 힘을 주십니다. 성부 뭐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지금도 말씀을 이루세요. 우리 말씀 예배 드릴 때 뭐가 동원된다고요? 천군, 천사 동원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연결된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비밀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삼저주, 하나님 떠난 죄, 저주,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신 누구요? 그리스도.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뭐가 임한다고요? 뭐가 임해요? 오려. 이거 마칠 때 다 지우고 같이 합니다. 알겠죠? 오력은 뭐예요? 첫 번째, 무슨 힘요? 영력.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세요. 어디에서 주시나요? 위에서 주시는 영력. 영적인 힘이 있으면 상관이 없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다음 뭐가 오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영력이 임하면 순서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해요. 공부 100점 하는 거 말고, 공부 100점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지혜, 뭐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생겨요. 그 다음 뭐가 임해요? 체력. 단순히 몸이 튼튼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냥 몸이 튼튼해요. 몸이 안 아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다음 체력. 다음에 체력이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경제력은 따라와요. 무슨 경제요?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임해요. 빛의 경제. 올 한 해 하나님 뭐 주신다 하셨죠? 빛의 경제 주신다 하셨어요. 메시지 원단에서. 뭐 주신다고요? 따라하면 빛의 경제. 단순히 우리 집이 잘 산다. 우리 집이 넓은 집이다. 내가 좋은 차 탄다. 내가 좋은 직장 다. 연봉이 2천이다. 뭐 1억이다. 그게 아니고 빛의 경제임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렘넌트하고 교회 2, 3주 관련 없으면 그 돈은 빛의 경제 아니죠. 교회와 렘넌트와 2, 3주가 관련된 돈이 빛의 경제예요. 렘넌트 돈이 많으면 빛의 경제가 아니고 렘넌트와 교회와 2, 3주가 맞아야 빛의 경제입니다. 그러면 저 대통령하고 삼성의 회장님은 돈 엄청 많잖아. 재벌이잖아. 그건 빛의 경제입니까? 삼성의 회장이 빛의 경제가 시우야? 빛의 경제 아니다. 렘넌트와 교회와 2, 3주 관련된 게 빛의 경제. 경제가 따라오면 뭐가 오죠? 인력.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인생을 놓고 만남을 주십니다. 참 전도자, 참 선생님과의 만남 주세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 만남이에요. 참 친구와의 만남을 주십니다. 뭐가 있으면? 영력이 있으면 밑에 건 다 따라와요. 영력이 없는데 경제력, 인력 올 수 없겠죠. 영력이 있으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 오력입니다. 왜 왔죠? 왜 왔죠? 지웁니다. 자, 3 했습니다. 자, 9. 9는 뭐죠? 보좌의 축복.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3 뭐예요? 3 생명. 그 다음에 3 초월. 집중 딱 합니다. 허리 딱 펴고. 그 다음 3 전무후무. 이게 지금 흐름이죠. 3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누리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사단. 이 사단은 이 삼생명 못 누리게 방해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형상 회복하면 끝인데 요거 못 누리게 방해합니다. 이상한 생각, 이상한 일, 여러 가지 등 것들로 뭘 못 누리게 하냐? 하나님 형상 못 누리게. 결국엔 뭘 못 누리죠? 신분을 못 누리게 지금도 방해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요거를 못 누리게 해요. 차원이 다르죠. 불신자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는 레벨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생명. 그리고 뭐죠? 에덴의 축복.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에덴의 축복이 임해요. 에덴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해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나와 연결된 자리에 뭐가 임해요? 에덴의 축복이 임해요. 그게 뭐라고요? 삼 생명. 자, 삼 생명 지우고, 자, 삼 생명 했죠. 삼 뭐요? 삼 생명. 그래서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되니라? 생명. 그리고 무슨 축복? 에덴의 축복. 야, 렘넌트들 수준이 진짜 대단하죠. 삼초월. 삼초월은 뭔가요? 삼초월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넘을 수 있나요? 가정을 살릴 수 있나요? 학교를 살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힘이 필요하죠. 첫 번째 뭐죠? 무슨 축복?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을 앉아서 예배하실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메시지 듣는 거 아니라 했죠. 계속 어제도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도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우리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축복요? 보좌의 축복.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럼 뭐가 임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뭘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 연결되어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합니다. 그럼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여기 있는데 갑자기 1층 본당에 내려갔다가 미국 갔다가 부산 갔다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와 관계된 가정, 그리고 우리의 관계된 나라, 우리의 관계된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게 시공간 초월. 그 다음 무슨 빛으로 역사하세요? 237의 빛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알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데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힘이 있고 그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가 요거를 누릴 때, 자, 첫 번째 뭐예요? 무슨 축복? 보좌의 축복.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무슨 축복이야? 초월. 시공간 초월.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자리를 넘어서 내 모든 관계된 곳에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빛이 임한다고요? 237에 빛이 나와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 임해요. 무슨 초월? 삼초월. 자, 지우고. 자,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초월적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초월이야? 삼초월. 마칠 때 딱 다 적습니다. 알겠죠? 1번 뭐라고요? 무슨 축복? 허리 딱 펴고 무슨 축복? 지금 엄청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알았죠? 무슨 축복? 두 번째는 무슨
초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다음 세 번째 뭐죠? 무슨 빛? 무슨 빛? 오케이. 237의 빛. 왜 어째? 자, 효찬이 혼자 해봐. 3초월 시작. 베리굿. 베리굿. 저 너무 잘했어요. 그다음 뭐 남았어요? 3. 뭐가 남았어요? 전무후무 남았어요. 3전무후무는 뭘까요? 3전무후무 남았어요. 자,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아무도 따라오지 못한 응답을 주신대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아까 뭐였죠? Nobody, nothing, everybody, everything으로 가는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따라하면 3전무후무.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주실까요? 나에게. 그리고요? 어디에? 교회에. 그리고요? 어디에? 내 하고 있는 업에. 쉽게 말하면 렘넌트들은 내 학업에. 학업도 어렵죠. 내 공부에 하나님 임하세요. 무슨 응답 주신다고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주신다고요? 나에게. 그리고 어디에요? 교회에. 그리고 어디에요? 내 공부에. 공부에 임해야 되겠죠. 그냥 100점 맞는 수준으로는 안 돼요. 내 수준으로는 안 되고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메시지 다 연결되죠? 자, 지웁니다. 3전무후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한 응답 주신다 했는데 먼저 어디에 임한다고요, 하라마? 나에게. 그리고 어디에요? 교회에. 그리고 어디에요? 내 공부에. 왜였죠? 왜였죠? 자, 어디에 임한다고요, 주은이? 첫 번째, 나에게. 그리고요? 교회. 또 어디에요? 너의 공부에. 잘했어요. Very good. 너무 잘하죠? 매일 말씀 서기해서 보내는 친구, 저 친구입니다. 매일 그냥 보내요. 매일 해가 기도 수첩 매일 하고. 맞죠, 권사님? 기도 수첩 매일 하고. 매일 하더라고요. 매일 보내요. 혼자. 토요일도 혼자 그냥 매일 보내요.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지우고 해봅시다. 393. 3 뭐예요? 성. 3이 하나님과 뭐요? 무슨 힘? 오력. 아, 맞아. 그 다음 성삼이 하나님 뭐죠? 시작. 성부, 성자, 성령. 지금 함께 하시죠? 오력으로 임하는데 오력 뭐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나한테 임해요. 그럼 뭐가 임하죠? 9. 보좌의 축복. 3. 생명. 따라하면 3. 3생명. 3생명 뭐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고요. 무슨 축복임이에요? 에덴의 축복임이에요. 그 다음 뭐죠? 3. 초월.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한다 했죠, 한나야. 그러면 무슨 축복? 보좌의 축복. 그 다음 시공간에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요, 무슨 빛? 237의 빛 임하고. 무슨 응답이 온다고요? 전무후무한 응답 와요. 누구에게 임해요? 시원아, 누구에게 임해요? 나. 그 다음 어디에? 승하야, 어디에? 교회. 그 다음 어디에요? 공부에 임해요. 그 다음 마지막, 무슨 시대가 오냐? 3시대가 옵니다. 이거는 올 응답이라 그랬죠. 무슨 시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부교역자 시대를 열겠다 하셨어요. 요거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393 이번 주에 계속 요거 봅니다. 렘넌트들. 요거를 적어놨죠. 3시대는 안 적어놨는데 요거 계속 봅니다. 보는 게 기도예요. 알겠죠? 하루에 한번 보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 그냥 통째 그 본부 메시지 통째 그냥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하라마 대답했지. 이거 매일 봅니다. 이거 보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만큼 지금 말씀의 능력이 세요. 엄청 세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 옆에 보세요. 옆에 뭐 해놨죠?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메모, 세 번째 미래. 이거 딱 종이 지금 딱 봐야 돼.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어제 랩런드 데이 때 하셨죠? 랩런드 데이 들었는 랩런드 손 들어봅니다. 랩런드 데이 나 들었어요. 예, 오늘 다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다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393. 우리 방금 했죠? 요게 지금 어른들도 393 뭐 383이가 373이가 23 어른들도 잘 몰라요. 진짜. 근데 우리 랩런트도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이거 알고만 있어도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엄청 이게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393을 기도하는데 뭐 하면서 뭐라고 적혀 있어? 뭐 하라고요? 호흡, breathing prayer. 들숨에 합니다. 들숨 뭐죠? 자, 허리 펴고. 허리 펴고 의자 끝에 앉고 둘이 의자 끝에 앉고. 이제 4학년이죠. 5학년 올라가면 이거 안 합니다. 알겠죠? 의자 끝에 앉고. 자, 허리 펴고 들이쉬고. 요게 들숨입니다. 근데 우리 랩너들 들숨이 짧죠. 하니까 한 개씩 끊어서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고 생각하고 아홉 가지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삼시대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데 요거 그냥 봅니다. 들숨 날숨 하면서 요거 글자 봅니다. 알겠죠? 호흡하라 그랬죠. 이럴 때 뭐가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요? 뇌가 살아나요. 전도사님 그랬죠. 천만 원씩 주고 배웁니다. 천만 원씩 주고 매일 가서 배웁니다. 뭘요? 명상. 명상하면은 누가 들어올까요? 보호자랑 통하나요? 나를 비워라. 나를 비우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들어올까요? 사단과 통하겠죠. 우리는 누구랑 통해요? 묵상하면 보호자랑 통하죠. 그래서 뇌가 살아나요. 그래서 허리를 펴고 앉습니다. 알겠죠? 허리 딱 펴고 멋있게 앉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임해요? 영혼 속에 임해요. 영혼 속에 임합니다. 내 영혼에 임하죠. 근데 렘넌트들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 이 영이 살아나는데 5분만 진실하게 묵상하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그대로 전도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5분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했는데 내 영이 살아난다.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맨날 보고 듣고 세상 것 하니까 요거랑 관계없죠. 요거는 안 살아납니다. 유튜브 게임할 때 요게 살아날까요? 요게 살아납니까? 유튜브 게임할 때 요게 멈춰요. 뇌가 유일하게 뇌가 멈춥니다. 뭐 할 때? 게임할 때, 영상 볼 때. 그래서 우리 실리콘밸리 애플 회사에 다니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은 핸드폰 게임 안 해요. 전략이죠. 3단체 전략. 우리는 많이 하락하고 자기들은 안 합니다. 무섭죠. 네피림의 전략입니다. 뇌와 영혼이 살아나도록 몇 분만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진실하게 5분만. 우리 선생님들 진실하게 5분만 다락방 하셔도 랩런트들 살아나요. 전화로 하셔도 돼요. 전화로 하셔도 되고 만나셔도 되고. 그래서 2월 달부터는 랩런트 팀 사역합니다. 5분만 뭐 하셔야 되냐? 5분만 이 시간 가지죠. 같이 요거 같이 그냥 읽으셔도 돼요. 근데도 애들 살아나요. 근데 막 내가 뭐 잘해주고 아이고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죠. 근데 뇌와 영혼이 살아나려면 요거를 5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글자 읽겠습니다. 같이 글자 있죠. 허리 펴고 있습니다. 시작.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보좌 삼시대가 기억날 만큼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뇌도 좋아진다. 이것이 영혼의 힘을 얻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기서 굉장한
에너지와 힘이 생기는 것이다. 상구삼이 생각날 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이거 생각날까요? 이거 빨리 하면 생각날까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해라. 방법 없습니다. 천천히 해라. 그러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뇌도 좋아진다. 이것이 영혼의 힘을 얻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무슨 길? 가장 무슨 길? 무슨 길? 빨리 갈래요? 늦게 갈래요? 빨리 갈래요? 늦게 갈래요? 빨리 가겠죠. 이거 하면은 보좌의 축복 가장 누리는 빠른 길이래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요? 요거 하면? 따라합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자, 어릴 때 이거를 어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 이걸 하면 반드시 시대를 바꾼다. 지금 제가 제 말 하는 거 아니고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따라해. 어른들은 어릴 때 이걸 안 해서 그렇다. 근데 어릴 때 하면 반드시 시대를 바꾼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다음에 뭐죠? 메모. 메모가 뭐예요? 쓰는 게 메모인데 이게 쓰지도 않을 만큼 생각나야 돼요. 오늘 상구삼 했죠? 이게 쓰지도 않을 만큼 갑자기 생각나야 돼. 학교 가는 길에도 집에 가는 길에도 이 문 잡고 나가는데 불신앙 가지면 안 돼. 문 잡고 나가는데 에이 오늘 선생님 마음에 안 든대. 에이 오늘 자는 왜 왔노 교회. 이카면 안 돼요. 나가는데 상구삼 딱 생각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큰 응답들을 메모해야 되겠는데 글로 안 써도 되는 메모를 해야 된다. 그럼 글로 안 써도 되는 메모가 뭔가? 지금 밑에 보겠습니다. 요셉 시작. 요셉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늘 기도하다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은 것이다. 이것이 늘 기도로 연결되어서 노예로 가게 됐을 때 세계복음화와 노예,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세계복음화와 보디발의 집, 이렇게 말씀 사건이 계속 연결되어서 그걸로 뭐 했다고요? 24가 되는 것이다. 전도는 여러분의 업이 전도에 쓰임받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때 실제적인 응답이 보이는 것이다. 요셉이요, 어디 갔다고요? 뭘로 갔어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 형들이 시기 질투했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잘 지냈는데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잘 지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유혹하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감옥 갑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한 거죠. 망했어요 지금. 망했는데 이게 뭘 하셨냐. 노예로 가도 행복했고 감옥을 가도 행복했고 총리로 가도 행복했다. 왜냐? 그냥 노예 아니라 뭐와 노예? 세계 복음화와 뭐요? 노예. 세계 복음화와 뭐요? 감옥. 세계 복음화와 총리. 그렇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행복했다. 따라합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복음화와 우리 집, 세계복음화와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와 임세리, 세계복음화와 권여은, 세계복음화와 윤희, 세계복음화와 서머, 세계복음화와 지유, 세계복음화와 김장군. 세계복음화 맞죠? 따라합니다. 세계복음화와 나. 그러면 내 모습 보고 실망할 필요 있어 없어? 돈 주머니 돈 없는데 슬프나? 주머니 지금 돈 없어요. 슬퍼요. 따라합니다. 세계복음화와 나. 그러면 우리 집은? 우리 집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데 전도사님 어릴 때 엄마 아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전도사님 많이 울었어요.
사오는 집 있어요? 저희 집만 사왔나요? 너무 많이 사오는 거야. 어, 손 내려, 손 내려. 손 내려. 다 알고 있어. 따라합니다. 세계복음화와 우리 집. 그러면 집이 원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왜 엄마 눈치 봐요? 따라합니다. 세계복음화와 하나교회. 야, 세계복음화와 하나교회란다. 지금 세계복음화 위해서 뭐 하고 있죠? 미디어, 방송 교체. 수억 원을 들여서 왜 해요? 따라합니다. 2, 3, 7. 5천. 머리 나쁜 사람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뭐 돈 들여가지고 교회 뜯어고치고 지금 공사해가지고 지금 불편해 죽겠다. 지금 먼지 날리고 막 석회가루. 극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니다. 2, 3, 7과. 5천. 지금 2, 3, 7과 5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 3, 7과 5천 하려고 토요일날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님들하고 서울 갑니다. 서울. 뭐 하러? 틀 깨러. 서울 갑니다. 전사님 서울 갔다 올게요. 자, 세 번째 뭐죠? 그럼 뭐가 돼요? 미래가 뭐가 될까요? 미래가요. 이야, 미래가 보여요. 언약 딱 잡았는데 미래가 보여. 평생의 달란트가 보여. 언약 잡았는데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보여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무슨 자리? 무슨 자리? 정복의? 정복의 자리. 딱 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렘넌트들 393 지금 노트에다가 393 혼자 적습니다. 안 보고. 지금 노트에다 지금 적습니다. 지금 적어야 마칩니다. 393. 쭉 적어봅니다. 그냥 적는 거하고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달라요. 선생님들하고 렘넌트들 지금 안 보고 상구상 적습니다. 지금 적습니다. 이거 안 보고 적습니다. 안 보고 생각하면서 적어요. 안 보고 적습니다. 이게 안 보고 적는 게 이것도 기도예요. 지금 다 같이 적습니다. 다 같이. 지금 아직 예배 안 끝났어요. 393 적습니다. 393. 393 적으세요. 3. 3 보지 말고 3은 뭐라 그랬지? 생각하면서. 사무엘 393 다 적는 거예요, 지금. 다 적었어. 어디 보자. 아니, 여기 적은 거 말고 다시 적으라고. 다시 적어. 안 보고 다시 적어. 안 보고 다시 적어요. 지금 시험 치는 게 아니고 한번 적는데 이게 남아요. 엄청 남아요. 적는데 엄청 남아요. 나한테. 3. 안 보고 딱 적어요. 이거 적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9 적어. 이제 그 다 안 적어도 돼. 9. 9가지 축복. 9가지 축복. 보좌의 축복. 3, 3, 3 나오죠. 9에는 3, 3, 3. 3 생명, 3 초월, 3 전무후무. 맞아, 맞아. 효찬아. 그거 맞아. 지금 그냥 듣었던 거랑 적는 거 적어보는 거랑 또 달라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아는 데까지 적으세요.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쳐야겠죠. 이거 잠깐만 좀 꺼주세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번 주에 렘넌트 전도학 들어야 돼요. 적었나 누리야? 렘넌트 전도학 듣고 누리 보자. 괜찮다. 잘 적었네. 렘넌트 전도학 듣고 알았다. 렘넌트 전도학 듣고 렘넌트 데이 듣고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오늘도 누리고 예배를 통해 정확한 언약만 붙잡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번 주간도 5분 묵상 시간 통해 나와 우리 집과 나와 연결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